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내가 이 어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구하리요? 다시 할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얻으리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네. 이게요, 바로가, 그 저기 뭡니까? 요셉이 아니라 그 신하들 아니야. 그 신하들한테 한 얘기예요. 예. 네. 그 아다시피, 이제 그 요셉이가 이제 감옥에 있다, 이제 그, 저기, 꿈에 해몽하러 저기로 이제 바로 앞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꿈을 갖다가 이제 아주 그냥 쫙 해몽을 하니까 바로가 그 놀래 자빠졌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탐복을 하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진의 신의 감동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잡신의 감동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셉이가 믿는 여호와신,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신, 지금은 성령 충만이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는 지네들 얘기예요, 지네 백성. 여태까지 그런 거 못 봤다 이거죠. 어디서 이런 사람을 구하겠느냐? 아주 바로가 아주 그냥 기가 막혀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이거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부살렐하고 아까 알겠지 오올리아 이 거기에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이 말을 보니까 제가 그 요셉 그 지금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제 몸을 그렇게 달아봤어요. 네. 하나님이요 이제 그 설계도를 성막 설계도를 모세한테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부살렐과 오올리아까지 딱 지명해서 얘네들 시켜라. 이 사람들 시켜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두 사람한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 성령 충만이다 이거야. 부어줬다 이거야 지금 여기. 예.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오늘 설교의 요점이 그겁니다. 예. 성령 충만. 하나님이 신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임했어.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나왔어요. 하나님께 찬송 예배를. 성령 충만. 하나님이 신을 듬뿍듬뿍 받으려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설계도 성막하게 그 기구와 여러 가지 그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설계도죠. 마스터 플랜을 다 모세한테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까지 다 딱 지명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 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말이야 왜 하필 그 두 사람을 그걸 뽑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을 했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냐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질 않아요. 이런 사람 맞죠? 하나님 꼭 준비된 사람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일하던 사람이야. 일하던. 놀고 먹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에? 무슨 말이냐?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자드세요. 이거 오늘 설계 요점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일하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픽업 불러가지고 연단시킨 다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신을 충분히 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썼습니다. 보세요. 모세.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썼어요. 모세가 저 왕국에 있을 때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안 썼어요. 놀고 먹을 때 안 썼다니까.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 고기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베드로 먹을 때 뭐 저 일도 없이 그냥 놀고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 썼다니까. 예수님이 그때 불렀어요. 나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그렇죠. 또 요셉이 뭐 지금 아까 얘기한 요셉이. 요셉이, 자, 요셉이가요. 요셉 얘기 좀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네. 보세요. 요셉이가 뭐 다른 얘기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어요. 요셉이가요. 요셉이는 어떤 일의 환경에 처하고 어떤 경우에 당하든지 뭐 불평불만 한 건 뭐 다 아시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맡은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자기가 주어진 환경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짬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기 맡은 일에 충성했다. 이거 할렐루야. 보세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충실히 일했어요. 충실히 일했어. 그 총무가 되기 전에 보디발 집에 충실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창세기 39장 5절인가 보니까 보디발이가요. 보디발이 그 주인 그 시대장 보디발이 뭐라 그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니까 보세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충만한 것을 내가 알겠다. 그 사람이 보디발이 누구야?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잡신 섬기는 귀신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의 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러나 뭐. 네 여호와 네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할렐루야. 어마어마.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 거 있다. 네가 우리 집 들어온 이유로 딴 거를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보디바리가. 그러면서 너 그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한 이유로다가 하나님이 범사에 범매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고
요셉이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게요. 그 보디만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타나니까 요셉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에 집안 일을 돌보는 그 모든 일에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야. 뭔가 또 틀려. 지 눈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네가 한 일에 복을 주는 걸 내가 느꼈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디발 집에도 하나님이 복을 엄청 부어줬다 그랬어요. 왜? 보디발이 예수님 하나님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 하인 노예 요셉이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쏟아 부어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 그 보디발이 얘기한 거예요. 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작은 일인지 큰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짝, 종사하고 있는 그 직업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고 누구같이? 요셉이같이 이럴 적에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뭐 선생님은 학교, 학생이면 그 학우들 여러 가지 그 학교들든가 회사면 그 회사, 단체면 단체 거기에 복을 내려 준다 이겁니다. 요셉 보디발지에 복을 내려준 것 같이 할렐루야. 예, 이거 믿으세요. 자. 이럴 적에 잘 보세요. 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주의 일은 다 뭐 목사나 꼭 뭐 이제 뭡니까 전도를 하고 아 뭐 어떤 좀 뭐 저 뭐야 저 이 뭐 성경적인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뭐 말씀도 전하고 뭐 이런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야 된다.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만 전도가 그것만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금 현재요. 현재 present time 내가 과거에 뭐 주의를 했다 전도했다 뭐 기도했다 아 노노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신이 임하는 것은 항상 현재성입니다. ING예요. 예, 이제. 예. 현재 그 맡은바 자기 직장이나 사회나 단체나 어디서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 성실히 충실히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할 적에 하나님께서 난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불살렛과 오올리엘 같이 이 두 사람이 아마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아, 그래서 지금 얘기가 쭉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오징어나 잘 아시겠냐고 그 두 사람이 픽업한 거예요. 게다가 거기다가 그냥 성령의 충만을 채워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물 붓듯이 부어줬어요. 이거 보세요. 아, 그거, 나중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치 않으면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큰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지
하는 사람은 큰 일도 충성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단체 지도자나 높은 위치에 있으면 사람 시켜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일 시켜보면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아닌지 압니다. 그냥 대충 뭐 조그만 뭐 이거 좀 조그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시켰을 때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적당히 얼러붕 땅에도 해치고 이런 사람 있으면 이 사람 이런 사람한테 큰일 맡기지 마세요. 그 안 됩니다. 불성실한 사람 작은 일에 불성실한 큰 일에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그랬어 제가 그러니까 내가 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 이게 잠깐만 내 얘기는 반드시다. 그러니까 이 내가 그러니까 아 뭐 재능이 없다 내가 지식이 없다 배우질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다 이거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 말씀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믿는 자 누구에게나 최소한 한 가지 재능 한 가지 뭘 좀 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무슨 기능이나 꼭 주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걸 믿으시라고. 아, 나는 뭐, 누구와 같이. 나는 뭐, 어떤, 예를 들어 모세와 여서 같이. 나 그런 거 뭐. 나는 뭐, 어떤, 누구, 저렇게 어떤 유명한 사람 같이. 나 그런 질문.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거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은, 과소평가하지 말라. 언더에스티메이트 하지 말라시라 이런 얘기야.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열등감이 와서 안 돼요. 마이가 튼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의 일에 영광 돌리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를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찾지 못해서 그걸 모르는 거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내가 잘하는 거 장기 세상 말로 장기가 하나씩 가지고 있다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알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 아이고 이거 뭐 잘하는 뭘 잘하는 게 있어야지. 뭘 내가 술만 먹었으니까 뭘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공부하는 건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잘한 게 있다. 그 내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 됐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근데 보세요. 본문도 잠깐 돌아가. 여기서 보니까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물부터 부어줬다 그랬어. 여기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보통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는요,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 못 당해서. 절대로. 그걸 내가 좋아한다 할 때 그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일에 내가 빠졌다. 그 일에 빠졌다 하는 사람은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에 빠졌다. 그 일에 아주 푹 빠져서 일한다는 사람한테는 또 못 당해. 또 내가 그 일에 아주 말하자면 중독이 됐다. 아이고 중독자 그러잖아요. 요새 다 중독의 시대다. 중독 미쳐서 중독돼서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중독됐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 일에 빠졌다는 사람, 중독됐다 하는 사람들은 못 당해요. 또
내가 그 일에 미쳤다. 크레이지. 크레이지 대짜. 미쳤다. 미안해. 미쳐서 돌아간다든가. 나는 거기에 중독된 사람은 그 미친 사람이 못 당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이 미쳤다. 미쳤다. 이거는 좋은 말로 그 나쁜 말이고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 여기서 여기 지금 나는 신들렸다 이게 우리가 이거 신들렸다 무슨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들린 걸 얘기해요. 악신이 들리면은 악신 충만해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 어?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죠. 그건 악신 들리는 사람이야. 딱 지가 다 속고 있는 거죠. 어? 귀신 들려가지고서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신이 들렸다. 이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신이 하나님 옛날 구약에 지금 표현대로 하나님의 신이 부살렛과 오홀리압 같이 하나님의 신이 부어졌듯이 하나님의 신 성령 충만이 들렸다 이거야. 그 내가 하고 싶어 하냐?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하고 또 재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이 쏟아져서 우리가 우리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재주가 없고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이 쏟아 부어질 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맡겨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전도가요. 이거 한 줄 알고 마칩니다. 전도가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다 하는 것이 우리 짭이에요. 여러분 하나 하는 게 주신 복 짭입니다. 이 전도는 자기가 맡은 그 현재 일에서 자기 짭에서 자기가 가는 기능을 가지고 뭘 가지고 기능 뭐 재주라도 좋고 어떤 뭐 지식이라도 좋고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을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충실히 이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 유익을 줘야 돼. 유익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아까 보디발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럴 때 그 사람들이요 내가 속해 있는 같이 일하는 그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는지 하하 저 친구 뭔가 좀 달라 참 성실하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판나 농땡이 치고 지 할 건 안 하면서 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니 꼬라 너나 잘해. 속으로 그런다니까. 그러면 뭐냐?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갑옷이기 망신이. 갑옷이기 망신은. 그러니까 얘기 입 안 벌린 게 나. 예수 하네. 내가 맡은 그곳, 그 짭,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최선을 다할 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잘할 때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그 일은 더 잘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대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것이 전도가 되어요. 그것이 무언의 전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요셉 얘기했듯이 보디발 얘기했듯이 예. 전도지 가지고 들끓 나가서 전도지고 예수 믿으라.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 해야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내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마태복음 25장 나온 거죠. 그 탈란트를 최대한으로
한 것이 있거든.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 부어중으로도 말면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을 보았다.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무엇인가 나타나며 무엇인가 너를 통해서 뭔가 내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래서 너를 다시 보고 너를 주목하고 있겠다. 아, 네 안에 뭔가 있겠다. 네가 크리스찬인 건 내가 안다. 네가 누구를 믿는 걸 내가 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옳지.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다음 교회를 가볼까 한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나나 맡은 바 지금 맡은 바 위치 맡은 바 그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아침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랄까 불살낼 두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름 부어줘서 성막을 아버지를 완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 이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사옵나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두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도 이와 두 사람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화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좋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을 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걸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맡은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성령 충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예수 받들어 주셨사옵나이다. 아멘.